이제 앞으로 동전주 같은 애들 많이 나올 거야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? 공이 하나가 아니라 공이 두 개까지도 빠지는 회사다. 공이 하나가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공이 두 개가 빠지는 회사가 나올 거야. 최고점 되게. 이제부터 나올 때예요 지금. 그걸 잘못 손댔다고 생각해요. 예전에 뭐 10만원 했는데 오메 1000원까지 떨어졌네. 100분에 공이 두 개가 빠졌죠. 100분의 1 토막 났죠. 나중에 그거 이게 싸다고 나중에 10만원 되면 다시 팔아야지 돼요. 올라가는 경우인데 그건 거의 기적적이야. 로또 복권이야. 지금이 그 시기에 이제 앞으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막 튀어나올 거예요. 내 눈에는 보여 그런 회사. 그래서 조심을 하는 거지. 재벌 청소 애들도 그런 회사들 갔다가 수익을 안 남기거든요.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제 장난치면서 여러분도 돈 뺏어갈 생각밖에 없어요. 내가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가 안 나와. 재벌 총수가 그러고 작전세도 개미하고는 절대로 겸상 안 해요. 여러분한테 수익 내게끔 그게 안 났대. 어정쩡하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때 안 뺄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연습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야지. 지금이 그래. 앞으로 정확히 2044년도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 갈 거예요. 자본주의 상태에서. 2024년이죠? 20년 남았어요. 그부터는 보통 그 뒤부터는 괜찮아요. 그 큰 고비를 넘겨요. 그 공황의 큰 고비를 넘기는 게 2044년도예요. 그 선, 2044년도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아요. 전반적으로.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? 이제 아비규환 상태. 이제 딱 4년이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해요. 아, 이제 앞으로 이제 줄도산 할 회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여요. 그런 회사 주식 어떻게 해요? 잘못 사면 어떻게 되냐. 전재산 다 해요. 저도 울트라톱 구수라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, 저도 이 판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익 내기 저도 힘들어요. 앞으로 퇴사 20년 동안은 주식시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럼 동학혁명 같은 거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 하나. 그거 바라다가 현실 더 봐요. 자본주의 사회를 똑바로 여러분들이 주시를 할 줄 알아요. 나중에 화폐가 무너지게 되면 다 폭락을, 다 무너져다. 그때는 뭐, 이제 우량주고 뭐 필요 없거든요. 부정주의제가 아니라, 이 시기가 원래 그래. 잘 들어야 돼요. 주식 통찰 강의라는데 여러분한테 2024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여러분한테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. 시황 분석을 하는 거예요. 앞으로부터 거짓말처럼 어떻게 돼요?
그렇게 저기 철옹선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? 팍팍 쓰러지는 일들이 있냐고.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자신한테 투자해요. 공부 좀 하고 제 강의만 잘 들어도 괜찮아요. 뭐지 강의 편도대? 제 강의 들었다면서 PER, PBR도 안 봐요.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. 제일 그거부터 봐야 돼. PER, PBR. 그것도 안 보고 막 투자를 해. 그렇다면 내가 강의 열심히 들었는데 왜 저는 손실 봐요? 에이, 들으면 뭐냐? 당나귀 귀에 경이 끼지 뭐.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어요. 이거 이 강의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를 모르겠어요. 자, 지금이 여기 분시 경제 차원으로는 들어갈 때가 맞긴 맞아. 근데 위험한 요소들이 지뢰들이 여기 지금 많이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조금만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. 경험을 해야 돼 한번. 그래 다음에 좋은 그 저기 호황기로 들어올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돼요?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집에 가야겠네. 이제 밥도 먹었겠다.